네, 해피홈에서 나온 모기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에어 트랩. 네, 건전지 용은 아니고 이제 충전기를 꽂아서 전기 연결해서 쓸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요 안에 바람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거라서. 그런데 저 야외에 나갔을 때 아주 편하게 벌레와 모기 이런 거를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이 산이어가지고 보이시죠? 산이에요. 그래서 더 에어 트랩이 필수겠죠? 뒤에가 완전 산이어가지고 보시면 산이에요, 산. 그래서 꼭 에어 트랩이 필수죠. 여기 벌레도 엄청 많죠? 저희 동네에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필수예요. 예. 해피홈의 에어 트랩 필수. 그리고 에어트랩은 한 번 더 설명하자면 UV 최적 파장과 폐는 바람으로 모기를 잡는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죠? 디자인이 깜찍하죠? 네, 전원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가죽끈이 있고 걸 수도 있고 원오프 추가되고, 그 다음에 포지통 개폐 하단에 바로 가능해서 청소도 쉬워요. 여기 보면은 얘를 오픈 클로즈 돌리면 되거든요. 잠깐. 클로즈 오픈. 예. 돌려. 돌려. 자, 돌려. 이렇게 돌리면 짜자잔,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짠, 편하죠? 다시 여기 놓고 편하답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360을 또 제대로 사용한 팁을 공유해 주십니다. 바닥에 높이 설치하니 확실히 모기 잘 잡혀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죠. 홈플러스 홈쇼핑에 1:1 상품 구매하면 안방이 하나 아이방은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하는 거라 캠핑에도 좋고, 뒤에 잭을 꽂으면 이렇게 해서 보이죠? LED 얘가 파장을 일으켜서 바람도 나오거든요? 팬으로. 네, 충전식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데, 충전식이 아니라서 더 가볍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보조배터리로 이용하면 되니까. 네, 해피홈 꿀스드가 있고 편하죠? 그리고 에어넷이라는 멀티형 있어요. 걸어놓거나 세워놓거나 방충망과 거리형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멀티형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만 했는데 얘가 모기를 잡아준대요. 신기하죠? 에어넷 길쭉한 거. 네, 퇴치할 수 있다는 거. 네, 전기 없어도 냄새 없고 걸어놓기만 해도 퇴치해주고, 거치용으로 세워두기만 하면 모기를 퇴치할 수 있고, 얘는 방 대박. 얘는 스탠드라서 차 안에 모기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차 안에도 해도 되고, 얘는 이렇게 개봉이를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60 에어트레 해피홈의 에어트레 360 안심모기 퇴치 파리모기 초파리 반드시 청소기에서 정을 제거하고 포집통과 탈집캡을 분리해서 모기 등 포집통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세요. 폐집통을 세척할 경우에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본체와 결합하세요. 그리고 가죽 스트랩을 양쪽으로 잘 고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품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1.5에서 2m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는 모기가 LED에 집중하기 좀 어렵잖아요. 밤에 많이 켜놓잖아요. 빛이 어두운 곳에 가장 좋고 바람이 불매 활동하기 어려우며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기는 벽에 붙어서 쉬는 시간이 많으므로 주거 내부에 설치할 경우 모기를 유인하는 빛과 평행하게 펴지도록 벽면 가까이 설치하면 포집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벽면하고 벽에 좀 가까이 하면 좋고 여름철에 발생할 초파리 포집 위해서 주방에 위치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주방에 그리고 네 에어트랩에 대한 그리고 소음도 무소음이라서 강력하게 모기를 포집통으로 흡입한답니다. 이 포집통은 강한 송풍으로 건조 살충을 하고 탈취 방주 캡이 있어서 전원을 켰을 때 살아있을 수 있는 해충을 탈취를 방지시켜줍니다. 아까 캡이 하나 더 있었죠? 탈출 방지 캡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못 도망가죠? 제가 이거 끼우다가 좀 부담을 낸 것 같아서 끼우다가 너무 세게 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늘에 스물한 습성을 모기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한답니다. 여기가 휴식처죠. 알죠? 그리고 얘는 방충망이나 이런 거리에다가 걸어두면 좋고 얘 문 손잡이에 딱 걸어두면 좋고 얘는 차나 예, 책상 위에 딱 세워두면 좋고 그래서 이 여름에 모기를 완벽하게 에어트랩 에어랩으로 모기를 깔끔하게 퇴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없는 아기가 물리면 안되잖아요. 모기가 없는 네, 캠핑 갈 때도 유용하겠죠? 모기가 없는 세상으로 고! 고! 좋아요 구독 고! 여러분 유한양에 나오는 해피홈으로 고고 해봅시다. 우리 모기 퇴치해봅시다. 말이 뭐래? 좋아요 구독 가자.